안녕하세요. 손가락 모델러 가핑우입니다. 까꿍. 응? 까꿍. 까꿍. 아빠 나 놓아줘. 왜 이러는데? 아빠, 아빠. 응? 나 놓아줘. 왜 이러는데? 응, 제발. 제발. 알았어요. 아. 안 돼요. 아빠가 일할 거예요. 안 돼. 아, 지우야, 뭐 하는 거야? 어? 다 그렸어? 응. 아, 오빠 이거 해야 되는데. 알았어. 놀아줘? 왜 왔어, 지우? 응, 아빠 놀아줘. 알았어요. 응, 그래. 자. 자, 자. 아빠 왜요? 아빠, 가핑거님 이제 다 나온 거예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 남았죠? 자, 완성되는 거 볼까요? 자, 올라갑니다. 완성. 오, 3M. 뭐가 3M이요? 방독 마스크를 꼭 쓰고 작업을 내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편집자님은 손 쓰시면 안 되고요. 저는 중요한 작업에 대해서 손 쓰겠습니다. 침대 하나, 둘, 셋. 아! 왜요? 여기도 없네. 아. 아, 실패했습니다. 아! 여기도 없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갈린시드의 어깨 3D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어깨 파츠 부품들을 조립과 도색 그리고 다듬기가 용이하게 이렇게 모두 분해를 해주었습니다. 조립은 황동선 1mm를 넣을 부분을 미리 타공해서 편안한 조립이 가능케 해줬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프레임 디테일을 넣어줘서 휑한 메가퍼스트 어깨의 단점을 보완해주었습니다. 두 개의 메가퍼스트 어깨 파츠를 6개 부품으로 변경하고 디테일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놓으니까 너무 좋고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깔끔한 3D 결과물을 위해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고난의 사포질을 시작해야겠죠? 최대한 깔끔한 3D 결과물을 위한 필수 작업이니까 군말 없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건 근데 자기 합리화가 잘 안 되네요. 이럴 땐 생각 없이 just send it. 바깥면에는 서포터가 많이 달려있지만 모두 윤곽 디테일이니 맘 편히 면정리를 깔끔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패널 라인이 잘 파져있는지 확인하는데 0.2mm로 변경해서 기존보다 조금 두껍고 깊게 파서 스케일에 어울리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요건 다의 3D 교육을 해주시는 우리 샌도 스승께서 선뜻 내주신 패널 라이너입니다. 네,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니 돈 내 사입니다. 니 돈으로 산 거 내가 사용하네. 제품은 힉스 스토어에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겟하세요. 에어브러시 작년에 고친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손 이번에 다시 부러졌어요. 엄밀히 말하면 부러진데 다시 부러진. 솔직히 진짜 버리려고 하다가요. 너무 정들어서 다시 수리를 해보았습니다. 수리는 이전과 같이 에폭시를 이용해서 부러진 부위에 발라서 고정해주면 끝입니다. 네, 아주 잘 쓰고 있네요. 네, 5년 더 써서 10년 넘게 채우겠습니다. 자, 수리하는 사이에 2차 다듬기가 끝난 부품이 이렇게 왔네요. 이런 음각 부분에도 패널 경계를 넣어주면 디테일이 명확히 사라지겠죠. 패널 경계는 0.15mm로 확실히 파줍니다. 이런 음각 부분도 다시 한번 파주고요. 안쪽 프레임 표현의 윤곽도 패널로 다시 따줍니다. 어깨, 팔, 다리 왜 두 개인 건지 앞뒤 두 개 총 네 개 아주 즐겁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사포질도 즐겁게 작업해줍니다. 이런 부분은 뒷면에 동그란 음각이 있어서 이렇게 수축이 생겼네요. 이런 미세한 부분에는 녹차 퍼티를 이용해서 면을 정리해줘야겠죠. 녹차 퍼티에 라카 신나를 희석해서 작업하면 쉽게 이렇게 펴 발라집니다.
곡면 부분을 다듬을 때는 역시 스펀지 사포가 왔다입니다. 간만에 등장하는 작두를 이용해서 윤곽에 넣어줄 프라각재를 균일하게 재단하고요. 미니 바이스에 물려서 끝부분을 깔끔하게 갈아줍니다. 그냥 붙이면 윤곽에 3D 출력물 특유의 요철이 있어서 밀착이 잘 안되니까 이렇게 붙일 윤곽면을 갈아주고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에 패널도 다시 파주고 미처 다듬기가 안된 이런 디테일 경계 부분들도요 핀셋 신공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잘 다듬어줍니다. 자, 드디어 다듬기가 끝나고 먹선을 넣어서 디테일들이 잘 살아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 잘 들어가네. 잘 살아있네. 고생했다 갚힌 거, 그리고 편집자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스타트! 그럼 다음 8작업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갚힌 거였습니다.